시청자로 안녕하십니까. 30여 그램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5월 2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주변의 진지를 유지한 데 집중한 모습입니다. 하르키우시 북쪽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5월 26일에 이지움의 남동쪽에 있는 주요 도시인 슬로반스크를 향한 진격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보호로디치네를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슬로반스크를 진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교두보 마을인 체필, 도베네크, 크루카, 스초데녹에 대한 포격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군이 리만 주변을 완전히 점령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를 포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우스티니프카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보예보디프카와 스케데리시체베에서 세베로도네츠크로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를 포위함에 따라서 이곳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1만 명을 포위 사멸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응하여 방어선을 강화하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동부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차츰차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공세는 최대 공세일 것이며 이것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전과는 다르게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진격이 좀 느린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남쪽과 서쪽의 도네츠크주에서 지속적인 진격을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은 M03 고속도로를 따라 미드나 루다를 완전히 함락시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입니다. 러시아군은 진격을 이어나가며 바흐무트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바흐무트로 가는 길인 코미슈바, 니르코베, 베레스토베, 벨로르브카, 호크루보스케, 클리노베, 리포베, 나이린의 주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브디브카는 우선순위가 좀 밀린 지역인지라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막히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26일 남부전선의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제3방어선까지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장기전에 돌입하기 위해 이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우, 헤르손 행정경계로 진격을 시도하고 있으나 모두 격퇴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이 T-62 탱크를 사용하는 전차 대대를 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